조금만 더 열어봐. 다 됐어. 일주일 동안 주고받았던 수백 통의 러브레터.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이 전해졌던 걸까요? 이제 형 갈게. 악수. 악수. 고마워. 아이고 손 안 나왔잖아. 악수. 악수. 고마워. 아유 손이 안 잡히는데? 좀 더. 조금만 더. 꽉 잡아줘. 꽉. 앞으로 절대 이 느낌을 잊어버리면 안 돼. 살면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용기 내야 돼. 고마워.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악수가 더 고맙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사람과의 만남이 고통이었던 오석이. 하지만 아이를 치료하고 일으키고 있는 것 역시 사람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가 돼버린 무시무시한 도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났고, 지지난주에도 났고, 또 그 지난주에도 났고. 사고랍니다. 쿵 하는 소리에 창밖을 바라보면 어김없이 교통사고가 벌어져 있다는 건데요. 애기 방학 때 보름 동안 있으면서 한번 세봤어요. 어떻게 사고가 이렇게 나지 해서 세봤는데 8건 넘게 난 것 같아요. 이틀이 멀다 하고 사고가 나는 문제의 도로는 바로 경기도 평택시를 지나는 1번 국도 장당 3거리. 그런데 이 연쇄 교통사고엔 한 가지 공식이 있답니다. 꼭 같은 자리에서만 사고가 난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같은 자리만 계속 부딪혀요. 트럭은 저기 중앙 가드레일 쪽, 지금 새로 보수해놓은 쪽 계속 부딪히고요. 자가용들은 여기 가로도 계속. 하지만 한 자리에서 잇따르는 사고보다 더 미스터리한 일이 있답니다. 보기 좋다고 그러면 네. 아무래도 속도 때문에 초인 운전자분들이 조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3차선이거든요. 그렇죠. 뭐 호흡이 있다든가 좀 도로가 패였다든가 약간 뭐 불균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요. 왕복 6차선의 널찍한 도로인 장당 3거리. 사고가 날 만한 길이 아니라는데요. 그런데도 현장은 처참합니다. 보도블록은 깨져 있고 가로등은 부러져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사고 차량이 인도 위로 올라온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기이한 연쇄 사고를 두고 주변에서는 흉흉한 소문만이 무성합니다. 이 자리가 옛날에 병원 자리예요. 장례식장에 손님으로 왔다가 길 건너다니다가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되게 많았대요. 거기 귀신 시인도 오르라고 그랬다고. 구천을 떠도는 억울한 원혼이 사고를 일으킨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 매일 수리 중인 이 도로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목격자가 사진을 찍어둔 사고만 한 달에 4건인 1번 국도 장당 3거리.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이곳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장당 3거리에서 사고를 당하셨거나 사고를 목격하신 분, 혹은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를 갖고 계신 분, 이곳의 비밀을 알고 계신 모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바로 오랫동안 풀지 못한 1번 국도 장당 3거리 미스터리의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인생의 갈림길이나 중요한 선택, 심각한 갈등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현대종합상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화미물엿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아웃소싱 글로벌 리더 맨파워 코리아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금성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교과서